얼마 전 영화를 봤는데요. 다시 보기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영화 언차티드인데요. 투싼, GV80, G80, G90. 와, 극중 악당이 새빨간 벤츠 클래식카를 몰고 나온 것만 빼면 영화 전체가 현대차로 도배가 됐더라고요. 물론 협찬이죠. 그렇다고 협찬은 아무나 하나요? 격이 맞아야죠.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애국심도 뿜뿜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갑자기 UBS에서 뒤통수를 쳐버리네요. 자동차 산업이 공급 과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차 사고 싶다고 그렇게 난리칠 때는 차 없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차 좀 만드나 싶었더니 살 사람 없다고 난리라는 건데 이게 진짜인지 메리츠 증권 김준성 애널리스트로부터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실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공급 과잉까지 갈 것이냐는 사실 뭐 상황을 지켜봐야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팩트는 반도체 공급 정상화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 이 반도체 공급 정상화가 완연하게 이전 2, 3년 전 상황으로 정상화된다면 지금의 초과 수요 환경에서 만들어졌던 다양한 영업 지표가 함께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까지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 3년간 꾸준하게 이 반도체의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의 대기 수요가 계속해서 누적 확장되어 오는 국면에서 빠지기만 했던 재고가 마침내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 쌓여있는 누적 대기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정체되어 가니까 아하. 이 기존의 대기 수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이 대기 수요를 소진시키는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네. 이 대기 수요를 더 늘리는 신규 수요는 멈춰 있으니 네. 이제 대기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재고가 올라가는 것 이것이 아. 지난달부터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테슬라가 자료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네. 스스로 발표하는 자료가 등기 실적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산업의 재고가 한 30일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었을 때 테슬라의 당시 재고는 4일이었습니다. 네. 네, 그 네. 실적 발표 자료 안에 재고가 표기가 될 텐데요. 저는 10일 이하에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아는 재고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업종 전체의 재고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업종 전체의 인센티브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때 현대기아 단독으로 지금의 이례적으로 낮은 그 인센티브 지급액 상황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올해 초에 1월과 2월에 아이오닉5라는 전기차와 EV6라는 전기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출시를 했고요. 출시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월평균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금 9월달 IRA 법안이 발효되고 나서 네. 그 데이터와 비교해서 판매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판매 실적을 거두고 있었던 터라 향후에 이제 성장성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진짜 공급망은 풀리고 있어요. 덕분에 생산량도 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는 사람은 정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미국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만 죽어나는 건데요. 그나마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되게 잘하고 있긴 한데 내년엔 공급이 더 풀리면서 이젠 인센티브도 더 줘야 될 거고 다시 좋아져요 아님 나빠져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동차가 무슨 호떡처럼 순식간에 뒤집혔네요.